아, 그거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. 어. 왜, 왜요? 아니, 계속 환국이야. 이게 뭐, 경사 환국. 어, 맨날 환국이야. 기사 환국. 그 다음에 갑술 환국. 이게 뭐, 환국이야. 야, 뭐, 너무 다 깨고 계세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뭐가 있냐면, 모든 왕들의 공과 과가 있는데, 숙정했던 그런 업적들. 맞아요, 맞아요. 뭐, 대동법이라든지, 어, 그 다음에 통신사하고 이렇게 또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. 같이 그런 또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, 그리고 또 이제 국방을 또 강화하고, 그 다음에 조선의 화폐에 상품을 보급을 했고, 숙종을 하려면 숙종을 파고 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. 뭐 저기 사극에 보면은 종묘 사직을 보전하시옵소서 하는 말 있잖아요. 네네네. 무슨 소리입니까? 새로운 세자비를 간택하여 종묘 사직을 보전하소서 전하! 종묘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왕의 신주를 이렇게 모시는 곳이잖아요. 네. 근데 사직에 사는 이 토지의 신을 얘기하는 거고, 직은 이제 곡식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. 아. 그래서 이제 나라의 안녕과 농사의 풍요를 위해서 제를 올리는 것. 그래서 이제 종묘 사직 이렇게 되는 것이죠. 아, 사직이 그 의미구나. 땅하고 곡식이구나. 네네네.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.